몸이 배야 돼. 몸에 배야 돼. 힘들 때 자꾸 죽으면 시합 때 4쿼터에 어떡할래. 미나, 너 4쿼터 평균 미스가 5개잖아. 아니야? 어, 알았어. 다리가 터질 것 같아도 계속 갖고 가야 돼. 어? 미나, 3쿼터 평균 미스가 4개였나? 아니야? 어, 알았어. 얘들아, 오늘 우리는, 자, 리콘하고, 너네가 좋아하는 저 매드볼 있지? 저 가벼운 공, 저거하고 섞어서 할 거야. 오케이? 처음에는 얘를 잡아봐. 잡어. 잡는데 여기 색깔 있는 데 잡는 거야. 절대 인형 뽑기 하듯이 이렇게 잡지 마. 자, 여기서 처음에 드리블이랑 오프핸드랑 타이밍을 맞춰. 이런 식으로. 자, 맞출 거야. 자, 해. 계속. 자, 딱 똑같이 맞춰. 똑같이. 좀만 허리 내리고 바로 뛰어나갈 준비. 2. 스톱. 얘들아, 자세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가려면 이렇게 차잖아. 뛰어나갈 때 이렇게 안 나가잖아. 내리고 있어야 돼. 이런 소리가 나야 돼. 이런 소리가. 오케이? 자, 반대. 박자, 박자 맞춰. 박자, 박자, 박자. 호흡해. 이빨 악담물지 마. 너무,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박자 똑같이. 더 세게 쳐야지. 더 세게 쳐야지. 2, 1, 스탑. 오케이, 굿. 자, 이번에 얼트네이트로 가는 거야. 얼트네이트. 자, 번갈아 갈 거야. 완전히.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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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돼야 돼. 오케이? 어, 뭐지?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지. 박자를 맞추려고. 자, 스탑!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컨트롤을 하면서 박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박자를 안 맞으면 맞추려고 해. 계속 조금 느리더라도. 오케이? 이제 세 박자. 자, 원 드리블, 원 캐치, 쓰리의 드랍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돼야 돼. 오케이? 자, 박자 똑같이 맞추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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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 원, 투에 잡고 셋에 놓는 거야. 자, 박, 리듬감이 없으면, 리듬감이 없으면 아무리 드리블을 잘 쳐도 다 꼬여. 본인이 리듬을 못 맞추니까 수비가 그 리듬에 안 따라온단 말이야, 자꾸. 수비가 그 리듬에 자꾸 맞춰지려면 너네가 계속 맞출 수 있어야 돼. 스텝이든 반대든 손이든, 그치? 자, 천천히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할게. 지금 정도 스피드로만 해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느리니까 좀 낫네. 하나, 둘, 셋. 공은 캐치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정확히 나, 정확히, 정확히 나. 이제 레그스로 하는데 레그 터치야. 이렇게 돼야 돼. 터치해야 돼. 레그스를 하고 오프핸드가 나가야 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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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케이? 터치 정확히, 터치 정확히. 아, 자, 자,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그렇지, 손이 빨리 나와야 돼. 손이 빨리 나와야 돼. 오프핸드 정확히. 그렇지, 명준이도 땅. 그렇지. 반대손 쓰는 거를 어색해하면 안 돼. 반대손이 계속 나와야 돼, 계속. 이번에는 레그스를 두 번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준비! 시작! 대는 신용하지 말고 터치해, 그냥. 해봐. 명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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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계속, 계속. 어허, 어허, 김민아씨. 끝까지, 까지! 비하인드. 이제, 비하인드 하는 거야, 비하인드. 자, 비하인드 터치야, 비하인드 터치. 자, 가보자. 다, 다, 미스한데. 왼손, 왼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손 쳐. 자꾸 손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진아, 손이 안 나와! 손이 안 나와! 빨리. 오케이. 자, 이제 레그 비하인드야, 레그 비하인드.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준비! 아, 레그하고 터치하고 비하인드 터치하고 계속. 제 손이 좀 빨리. 얘들아, 되기 시작하면 스피드를 올려. 자, 반대는 원, 투가 하나야. 드리블링이 아무리 좋아도 박자가 안 맞으면 레이어까지 못 가. 헤이, 하나, 고! 원, 투. 손이 느려, 더 빨리. 자, 숨. 몸이 배야 돼, 몸에 배야 돼. 힘들 때 자꾸 죽으면 시합 때 4쿼터에 어떡할래, 미나. 너 4쿼터 평균 미스가 5개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어, 알았어. 까지, 까지, 까지!
오케이. 자, 원, 투. 오케이. 자, 포켓 드랍이야. 하나, 둘, 포켓 드랍. 자세. 잡고. 세트. 다시. 오른발 앞으로. 자, 준비. 자, 20개 시작. 원, 투, 땅. 원, 투, 땅. 무조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자를 맞춰.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네 시합 때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처음 나갈 거 아니야. 옆에 있어야 이게. 이렇게 잡아야지 자세가. 이게 이름이 드랍이잖아. 드랍. 말 그대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몸 전체가 떨어져야지.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빨리만 해. 빨리만. 그것도 리듬이 없는 거야. 원, 투, 잡고, 원, 투, 놓고, 원, 투, 잡고, 원, 투, 놓고. 다리가 터질 것 같아도 계속 갖고 가야 돼. 어? 미나, 3쿼터 평균 미스가 4개였나? 아니야? 어. 자, 매드볼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가벼우니까, 그지? 자, 처음에 손가락 끝으로만 잡을 거야. 손가락 끝으로만 떨어지는 무게를 그대로 지탱하는 거야. 손가락 끝에 힘, 그리고 전완근 힘. 드리블이나 슛 쏠 때 여기랑 손가락 끝에 힘이 강해야 치는 파워가 세지고 캐치하는 힘이 세지고 드리블 감는 게 되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꺾거나 이러고 있지 마. 그냥 그대로 떨어져. 파워 있게 치면 돼, 오케이? 자, 준비! 팔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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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펴. 들어, 들어. 벌써 떨어져? 벌써? 넌 왜 굽히고 있지? 펴, 팔. 얘들아, 떨어지지 마. 팔 떨어지지 마. 팔 들어, 팔 들어. 2, 1, 스탑! 전완근이 많이 약해요, 전완근이. 힘이 안 들어가, 지금 여기가. 나중에 여기가 막 빡빡해져야 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기구이 통닭 돌아가듯이. 우리가 전기구이 통닭 돌아갈 때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 그지? 이렇게 돌아. 이제 무게중심이 바뀌지. 이렇게 잡고 있던 걸 돌리면서 위에 거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버텨. 자, 준비. 천천히 돌려. 천천히. 빨리 또 돌려. 돌려. 천천히. 명진아. 돌려. 더. 더, 더, 더. 둘. 자, 라스트. 천천히 돌려. 자, 스톱. 반대. 아, 너네 힘들게 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해. 너네 나중에 대학이나 프로 가봐. 여기 웨이트 엄청 많이 해요. 여기 단련한테. 그치? 드립을 정말 세게 쳐봐. 아니, 이거 굽히지 말고. 왜 자꾸 팔이 옆으로 돌아가지? 어이, 자꾸 빨리 해. 돌려. 직선, 직선. 어떻게든 잡아. 어떻게든 잡아. 힘 길러. 1, 스탑. 자, 이번에는 공을 던질 거야. 던지는데 베이스볼 하듯이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야. 어깨 올라가지 않게 그 상태로 그대로 떨어뜨릴 거야. 손가락 끝이랑 전완근만 사용해서 놓는 게 아니고 던져.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잡고 드리블 다시 잡고 던질 거야. 자, 준비. 이렇게 약하게 쳐. 던져. 내가 아까 분명히 베이스볼 하듯이 던지지 말랬는데. 아니, 아니야. 이렇게 던지지 말고. 우리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 상태에서 던져. 네.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드립을 세 번은 쳐. 하나, 둘, 셋, 땅. 오케이? 어, 미나, 미나. 또 야구해, 또 야구해. 야구해 또? 더, 더, 더. 15개 하면 돼, 15개. 이제 얘를 던질 거야, 위로. 위로 던지고 이렇게 되잖아. 내가 던지고 오케이. 이것도 컨트롤이야. 정확히 자기 앞에 떨어뜨려. 왜 점점 앞으로 오지? 수비가 앞에 있는데. 그렇지. 더 세게 던져. 확 던지지 말고, 막 던지지 말고. 이것도 컨트롤이야. 이것도 컨트롤이야. 드리블이랑 이거랑 다 빠지잖아 지금. 위로 던져, 던져. 또, 또. 자, 던졌다가 던져. 쭉. 자, 보고 있지 지금? 자, 원, 투, 쓰리. 땅. 원, 투, 쓰리. 땅.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오케이? 하나, 둘, 셋에 던지고 레그스로 한번 잡는 거야. 그러면 정상이지. 오케이? 자, 아까 봤어. 하나, 둘, 셋, 땅. 하나, 어? 하나, 뭐야 이거 박자가. 하나, 둘, 셋, 땅. 하나, 둘, 셋, 땅. 하나, 둘, 셋, 땅. 하나, 와, 야. 자, 세 개, 세 개, 빨리. 아, 세 개 대신해. 고, 빨리. 자, 세 개 대신해. 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굿. 잘했어. 자, 똑같이 하는데 비하인드 캐치야. 하나, 둘, 셋, 땅이 되는 거야. 오케이? 뒤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그 자리 있어. 그렇지. 또 오호 세게 약해요. 박자가 안 맞잖아. 박자가 안 맞잖아. 항 잡어. 아 이거 막 안 맞잖아. 박자가 그지? 그렇지. 잘했어. 그 잘했어. 자 얘들아 모여. 자 매드볼 그냥 그 자리 놔둬. 자기 자리에 놔두고. 뺑이 돌린 건 아니야. 뺑이 돌리려고 한 거 아니고 너네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봐봐. 매드볼 NBA 애들도 엄청 많이 하고 웬만한 아마추어 애들도 이걸 엄청 많이 해 사서. 그치? 중요한 게 우리가 슈팅 쏠 때나 패스할 때나 대부분 여기랑 여기야. 여기의 힘이 강력하면 슈팅 쏠 때나 패스할 때나 나가는 스피드나 속도가 완전 달라져. 드리블도 마찬가지지. 그냥 이렇게 치는 애들하고 그냥 가만히 쳐도 드리블에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 수비가 막는 거 자체가. 그치? 좀 더 신경 써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애들한테만 일단 더 많이 얘기했지만 박자가 중요해. 오케이? 지금 뭐 나랑 좀 오래 만났던 애들은 그래도 박자 리듬을 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아직도 멀었어. 근데 조금 더 박자를 정박에 맞추려고 해야 그렇게 수비가 따라오다가 너네가 퀵을 땅 줬을 때 수비가 흔들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땅 이렇게. 그지? 근데 너네가 박자를 못 맞추면 수비가 공만 노려. 그때부터 아, 얘 드릴 못 치는구나 라고 판단해버리고 한쪽을 자른단 말이야. 오케이? 이미지를 자꾸 초반에 그렇게 주지 말고 그치? 더 자신있게 리듬 맞추면서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오케이? 연습 자주 하고 이제 저쪽 가가서도 좀 리듬을 좀 많이 써봐. 오케이? 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응. 바로 와. 바로. 자 바로 가. 너네 물 안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 아까. 바로 와. 미안해. 미안해.